네, 발견합니다. 네, 통신 케이블 안테나 관련 업종이죠. 네, 오지 관련 업종으로 네, 분류가 되고요. 네, 7월 10일부터 11일 청약입니다. 삼성증권이고 희망본가 2,900에서 3,600원. 140억 규모고요. 상단 기준으로 손실이 굉장히 커요. 네, 바이오 회사 재무제표랑 네, 연결 재무제표인데 보면은 네, 가로조 네, 이게 2023년 1분기고 2022년이고요. 네, 이거 2021년 네, 20년입니다. 단위는 1,000원이고 88억. 150억, 126억, 1분기에 한 40억. 네, 그 재무제표만 보여주고, 네, 어떤 회사냐 물어보면 바이오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매출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31억, 45억, 56억, 네, 상반기 1분기에 네, 25억이고요. 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 안테나, 뭐 아댑터, 커넥터, 뭐 이런 종류고요.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제4 이동 통신사 얘기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오지 관련 이 통사들이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네, 할당 취소를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5월이었죠. 네, LTE나 오지나 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쓰다 보면 네. 사실 통신주가 조금은 잊혀진 듯한 모습이죠. 요즘 네, 신주 모집 390만 주고 네, 구주 매출은 없고 네, 우리 사주 배정도 없고요. 네, 25% 97만 5천 주 정도 네, 일반 청약자가 배정이 될듯 보여지는데. 삼성증권은 청약 1일차에 네, 22시 10시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네, 수수료 2,000원 있고요. 온라인 청약자 24,000주 1태고 네, 최소 청약은 10주고 네, 공모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죠.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네, 한매 청구권은 없고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의 네, 36.83%입니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네, 투자 설명서에 나오죠. 네, 투자가 자체가 이동통신 3사의 투자가 오지 관련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다. 구축 이행률도 네, 11.3%로 아주 저조한데. 네, 글로벌 MMA부 안테나 시장 및 규모는 뭐 추세가 예측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난 매우 커질 거라고 네, 추정을 하네요. 네. 일단 뭐 시장 전망치나 뭐 그런 내용들은 더 봐야 뭐별 내용 없고요. 네, 희망 공모가액은 2,900원에서 3,600원으로 결정이 됐고 네, 비교 대상에서는 네, 해외 기업으로 다 선정이 됐고요. 암페놀 코퍼레이션, 네, 휴버 순이요? 이거 뭐라고 읽는 건가요? 네, 히로시 일렉트로닉, 네, 일본계 회사고. 네, 암페놀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 어마어마하죠. 네, 16조, 15조, 10조. 네, 올해도 한 1분기에 4조. 네, 두 번째 업체도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고. 예, 히로시 전자도 네, 매출이 많죠. 1.3조, 1.4조, 1.7조, 올해 4,500억. 네, 공모가는 퍼로 산정이 됐고요. PER 산정됐고, 네, 멀티플은 20.292배가 나왔고, 20배 정도가 나왔고, 센서뷰는 현재 네, 수익이 없기 때문에 2025년 추정 순이익 127억. 네, 매년 100억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데, 네, 2025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다 치고, 20% 할인해서 현가가치로 77억을 매겨서 네, 20배 수를 곱해서 네, 주당 평가가격을 5,685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게 멀티플이 한20 정도 들어간 거고 거기서 상단 36% 정도 할인을 해서 네, 3,600원이 나왔죠. 그럼 멀티플 20배 수에서 네, 36% 정도 할인을 하면은 한13 정도 네, PER로 들어온 거고요. 밴드 상단이 하단은 10이죠. 10에서 13으로 네, 들어오는 거고 문제는 이 가치도 현재 수익 기준이 아니라 네, 2025년 기준이고요. 참고로 보다 보니까 아래쪽에 2023년 1분기 오지 기업 4가 나와 있죠. 네, 평균이 12.36. 네, 평균으로 들어오는 거네 그냥. 근데 이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는 기업이고 센서뷰는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이고 25년도 되면은 동일하게 맞출 거다.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친절하게 해당 내용이 나와 있네요. 10에서 13배. 네. 이런 논리라면은 네, 위에 상장된 네, 국내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요? 네. 이분들은 이 업체들은 네, 현재 수익이 나는 업체고 네, 센서뷰는 수익이 안 나는데 미래에 날 거니까 이 정도 평가를 해달라 하는 거고 네, 들어온 자금은 뭐 이런 정도로 쓴다고 하고요. 신사옥, 생산 라인, 연구 개발 자금. 주주 내용에 오키스 전자라고 나오는데 이 업체랑 뭐 서로 주고받는 뭐 그런 관계라고 하고요.
한쪽에서 무슨 케이블을 만들면 한쪽에서 커넥터를 만들고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한 5% 정도 네, 보유하고 있고요. 네, 센서본은 기술 특례 상장인데 원래는 평가를 두 개를 받아야 돼요. 두 개를 받아서 하나는 BBB 이상이 나와야 되고 최소한. 근데 이 업체는 산업부가 지정하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라서 한개 평가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기술 평가 특례 상장 자격을 부여받은 혜택을 받아서 참고로 A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AAA는 최고의 기술력인 가진 기업. AA를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AA는 본적 있는데. 네. 네, 웬만하면 소재 부품 쪽도 네, 뭐 테크 기업이나 네, 나쁘지 않아서 네, 보통은 밴드 상단으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수익을 주죠. 네, 근데 모르겠네요. 네, 이럴 때는 수혜측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네, 표가 PR이 너무 높게 잡힌 거 아닌가? 비교 대상 기업들이 해외에 어마어마한 매출 차이도 많이 나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